아이고 웃기다. 어, 얘도 왔었네? 어? 저 인사도 안 했는데. 그러니까. 아, 고맙다, 그치? 웃긴다. 저... 야, 이거 춘향이 아니야, 이거? 사장 뻥쳤잖아. 일본에 있다더니. 야, 목련이한테 전화해줘야 돼. 어? 춘향이 한국 갔다고 말해줘야지. 어. 변 사장님이 왜 거짓말을 했지? 아, 잠깐. 손님, 기내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. 아, 예. 하,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거 씨. 아, 예. 이 사장님네. 아까 그 파카피차 주인인데. 보험 처리합시다. 얼마인데고 보험은? 계좌 하나 불러달라 그래요. 돈 보내줄 테니까. 보험이 싫으시다? 왜일까? 뭐 캥기는 게 있으신가? 남이 캥기는 게 있든 말든 신경 끄시라 그래요. 현금이면 한 30만 원으로 합시다. 30? 끼시네. 5만 원만 들고 가지고. 5만 원? 아니 너 과자값 달라고 하는 줄 아나? 난 현금으로 30만 원 밑으로 안 되니까 싫으면 보험 처리하고 뭐 그것도 싫으면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 주쇼. 이 사람이 정말. 이봐요, 여보세요? 저 이거 왕싸가지 사기꾼이나 있어? 계세요. 내가 해결하고 올게요. 아니, 아니라해. 지가 가서 합의를 하고 올 테니까네. 막 사장님이 수고만 있어. 네? 차를 지 명의로 해놓으셨으니까네. 막 지가 책임을 져야지. 동수 씨 물러서 안 돼요. 그럼 왕싸가지 내가 해결해야 돼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사장님 손가락에 합의는커녕 막 싸움만 더 커. 막 싸움만 더 커진다 아닙니까? 아, 그러고 오늘 지 애인 생일인데. 뭐 언니 일 잡고 내는 거야 안 크십니까? 뭐 그럼 가서 알아서 잘 하세요. 그리고 5만 원 이상 절대로 안 돼요. 아, 맡길 수 있어. 아, 나 진짜 서울에 아는 데가 한강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? 잡긴 했는데 이런 데서 만나지. 알 게 뭐야. 감시나 잘해 임마. 어? 야, 어? 뭔가 오는데. 일구자가 저 자식인가 본데. 근데 저 자식 누구야? 유성 백화점 쪽 사람인가 보지. 저 차 주인 당신입니까? 아, 예. 마마 이 짜게 짚었네. 아 이거 박한테 찌그러진지 멀쩡합니까? 마 아, 죄송합니다. 그만하시고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. 왜 하면 좋노? 이 사실 이게 차는 제 명인데 얘. 아까 우리 사장님이 운전을 해가가 사장님은 5만 원을 저는 못 준다 하고 보험 처리하면 지도면 쉘이 깨지고. 일을 왜 합니까? 아, 그 사장 도대체 뭡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뭐야? 저 자식 무지하게 피는데 살려달라는 건가? 알 게 뭐야? 임마, 장부농기인지나 잘 봐, 임마.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사장님 진짜로 좋은 분인데 막 차가 짓거라 너무 죄송스러워서. 30원 저도 욱해서 지른 거고 10만 원만 주세요. 아, 예, 막 저희 사장님한테 전화 해보겠습니다. 10만 원? 웃기시네. 절대 안 돼요. 아, 그것도 팍팍 깎아준 거라 그래요. 5만 원, 무조건 5만 원이에요. 어디다 전화하는 거지? 무슨 보고하는 거 같은데? 아, 이게 뭐야? 야, 저 밀고자 윗대가리가 따로 있나 보지? 아이, 아, 그 사람 당장 이리 오라 그래요.
고마워. 지한테 맡겨주이소. 사장님, 사장님은 신경 끄이소. 고마워. 10만원으로 합의 봐주이소. 아, 당신 봐서 참는 겁니다. 사장이랑 작자한테 꼭 그렇게 전하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우리 사장님 여잔데. 예. 아, 무슨 여자가 이렇게 경호 없고 독한지. 계산이. 아, 이래 주면 안 되는데. 뭐? 됐다. 너무 넘어 갔어. 그 장부는 아닌 것 같은데. 알 게 뭐야? 야, 이목룡 검사하면 저 자식 잡어. 괜찮아요? 몰라요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얘 와이저입니까? 마, 차는 제가 고마 허락 없이 서류에 사인해 피십니다. 마, 차 작살낸 검사 양반 보고 갈 겁니까? 아니에요. 됐어요. 그냥 빨리 가요. 예? 아, 예. 마, 수고하셔. 괜찮아요? 예. 마, 치는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. 여보세요? 지혁이냐? 신원 원장이 잘 도착했어? 목룡아, 준영이 오늘 왔었다. 그랬냐? 변 사장이 뻥쳤어. 준영이 어쩌면 계속 일본에 있는 거 아닌 거 같아. 무슨 소리야? 일본에 없다고? 어, 알아볼게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어, 아니야, 그만 가지. 아, 트럭 주인이 장부를 놓고 왔습니다. 알아서 찾아. 아, 근데 이 검사님, 아, 저 폭들이 이 장부를 비밀 장부로 알았답니다. 아, 그리고 이 사진, 그 이 검사님 아니십니까?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. 이거 어디서 났어? 트럭 주인 장부에서요. 김동수 어디 갔어? 갔는데요? 저희 사장님 여잔데. 그럼 그 사장이, 그 사장이 성준영? 예, 전화 받겠습니다. 아, 아, 예, 검사 양반. 김동숙 씨, 당신 사장 당장 바꿔요. 예? 제 사장님 당장 바꾸라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, 바꿨는데요? 뭐야, 웃기는 사람이. 성춘아. 성춘이 형! 성춘이 형! 성춘이 형! 속에서는 또 다른 곳을 보며
입주소랑 회사 주소 아는 대로 바로 나 전화해. 이 검사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? 부산. 예? 아, 이 검사님. 동수 씨 혼자 부산 내려가세요. 공장 근무해둔 돈이랑 여권이랑 짐 좀 보내주시고요. 전화 드릴게요. 뭐 사장님네 무슨 일입니까? 혹시 누구라도 찾아오면 무조건 모른다고 마세요. 잘 지내시고요. 공장 식구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. 뭐 저처럼 뭐 저 양반이 무슨 일로? 성춘이 형, 대게 사장 어디 있습니까? 사장님 떠나셨는데 얘. 아무것도 묻지 말고 막 찾지도 말라고 전화를 하시던데 얘. 그동안 살던 집이 어디입니까? 아 사장님, 얘 공장에서 지내셨는데 얘. 여기 있었냐? 그동안 여기 숨어있던 거야? 연락 닿을 만한 곳에서 전화번호 다 주세요. 또 어디로 가냐? 외국으로 가야 되나? 저기 이몽룡이가 아니 서울중앙지검 이몽룡 검사께서 오셨습니다. 들어오라고요. 네. 커피 한 잔 줘요. 네. 바쁘실 텐데 아침부터 어쩐 일이죠? 춘향이 소식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. 아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동창회장이 됐는데 춘향이 일본 주소라도 알아야지 동창회비 고지서라도 보낼 거 아닙니까? 왜 말이 없으십니까? 왜? 모르십니까? 이 검사님은 뭘 알고 계십니까? 당신 곁에 있지 않다는 건 압니다. 당신 거짓말 때문에 날 떠났다고 믿었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찾아서 그거 다 알아낼 겁니다. 다시 또 한 번 날 너무 힘들게만 해 기다려보지만 이미 지나버린 약속. 어디든 빨리 떠날 수 있는 곳이면 되거든요.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유럽 쪽이 좋겠네요. 성춘향 씨 이름으로 내일 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표가 발행됐습니다. 오후 5시 비행기던데요. 수고했어. 나가봐. 예. 제가 말씀드려줄게요. 이 여자 아시죠? 아, 부산 사장? 엊그제 왔다가 하고 그 뒤로는 연락 없는데? 성수야, 나이 먹으면서 숨는 재주만 늘었냐?
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봉영 오랜만이다. 너 어디냐? 지금 부산이야. 뭐? 부산이라고. 나 찾아다니지 마. 너 찾으면 난 멀리 숨느라 더 힘들다. 힘들어 상관없어. 너 어디 있든 내가 찾을 거다. 고집은 여전하네. 그럼 어디 찾아봐라. 그럴 거야. 너 이 시간에 어딜 가? 집에 들어가. 웬만하면 나 찾는 거 그만하고 잘 지내라.